항암 치료는 대개 2주에서 3주 주기로 반복됩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느끼시는 부작용은 초기 부작용이고, 우리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후기, 지연성 부작용입니다. 초기에 메시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항암제에 의한 골수의 억제, 내지는 장내 부작용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염증에 대해서 취약해진다거나, 소화를 못한다거나, 영양실조에 빠지는 상황이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항암 전후에 몸을 만들어준다. 항암하기 전에, 그다음에 항암 중간이나 끝난 직후에 회복을 위해서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C 전홍도 10에서 20g 내외, 그다음에 뭐 감초주사나 미네랄, 셀레늄, 아연, 크롬, 망강, 우리 등을 보충해준다라는 것이 영양치료입니다. 좀더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평소에는 고농도, 하이도즈, 하이도즈의 비타민 치료를 하고 항암 주사 먹는 거 말고 주사제가 잡혀 있다면 앞, 뒤로는 뒤만 하든지 앞뒤만 하든지 항암을 대비해서 몸을 만들어준 주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mmol 이상의 비타민C, 비타민 먹는 거 말고 아까 초반부 얘기했던 고농도의 비타민C를 주사를 맞았을 때 생기는 혈중 비타민C 농도는 항암 효과를, 방사선에 의한 항암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2, 3주, 뭐몇 주간 하니 그냥 고농도를 예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어느 방사선 치료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환자의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신경 독성이 의심된다면 그때는 회복 주사를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두번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고주파 온열 치료와 IVC는 역시 둘다 상승 효과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영양 보조와 간 해독입니다. 많이 쓰시는 알파리포익산이라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뭐 신데렐라 주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닥터 벅센입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이죠. 케이스 브로트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터져 나온 유방암 스테이지 4를 항암 방사선 없이 오직 알파리포익산 하나로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프로토콜, 나 이거 썼어. 리포이게시드를 300에서 600mg을 주 2회와 로우 도즈 알트리스는 썼네 라고 발표를 했지요. 몇 가지만 보면 이제 얘기는 심플해지는데, 핵심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것도 처방했어. 뭔가 봤더니 알파리포이 경구와 셀레늄과 실리마린을 썼다. 알파리포이산은 항산화제라고 심플하게 표현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간에 치료제입니다. 간경화 치료제로 썼던 것인데, 이 사람이 썼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유방암을 치료한 게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간을 치료했더니 유방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제 치료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14개월짜리 아이가 시신경에 글리오마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썼는데 잘 호전이 안 됐죠. 계속 악화일로가 되니 어느 순간 고농도 비타민C를 약 15g, 애기한테는 15g이 고농도인 겁니다. 를 썼습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가 계속 크다가 이때부터 IVC를 했더니 다행히 고농도 비타민C 맞는 동안 암이 줄어들었다라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이것이 전, 여기 보이시는 것이 시신경에 있는 글리오마, 그리고 IVC 했을 때, IVC를 병행했을 때 없어졌다는 케이스 리포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간암인데 폐로 다발성 전이된 환자를 고농도 비타민C 치료 10개월 했던 케이스 리포트이죠. 이것이 전, 보시는 것이 다발성 폐전이, 띠띠띠띠 보이시는 것들이고, 비타민C 한 후에 호전된 양상. 또 다른 치료 사례입니다. 68년생 여자분이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땐 전신 무력, 암성 통증, 심한 체중 감소, 병력을 보면 16년에 난수암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항암 수술 했는데 계속
재발전이 재발전이 면역 치료, 그다음에 손해 때문에 운동장애까지 생겨서 저희 병원에 오신 건 11월 초였습니다. 이분의 그 치료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C 고농도를 맞아도 되는지, 뭐 G6PD라든가 기본적인 콩팥 기능 검사 등을 확인하고 암이 얼마나 활성도인지, 활성화된 상태인지 같은 것들을 보고 비타민D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자율신경 HRVA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율신경 상태를 평가하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서 글루타치온 전홍도의 비타민C입니다. 글루타치온과 미네랄에서 서포트, 영양보조 치료, 회복을 위해서 간의 독과 영양보충, 비타민 B군이라든가 리포에 계시든가 호전되셔서 조금씩 50g, 50g. 이 케이스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다행히 이분은 비타민C 고농도가 들어가는 순간 기침이 사라지고 복통이 감소하고 정신적으로 되게 안정되고 잠도 잘 주무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전체적인 치료 계획서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것들을 권합니다. 뭐 관장, 커피, 지중. 환자마다 권하는 게 달라요. 이러한 음식, 건강보조, 식품.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용량, DCA, 주사제 등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주사를 했고 유지하고 있는